그거 그 제가 어제 하려고 했다가 못했고 그냥 넘어갔던 게또 하나 있어요. 그 2024년 신작 영화 소식들인데 그거를 좀 하고 갑시다. 이건 좀 우리가 좀 길게 우리가 좀 얘기 나눠볼 수 있고 정보도 있고 하니까 유익할 거예요. 주시겠어요? 이거 그냥 내 영화라고 치면 나오나? 네. 영화 정리를 잘 해놨어요. 예. 제목을 영화라고 치니까 안 나오는데? 2024? 아니, 당신이 쓴 거잖아요. 예. 기대 여기 작품. 있네,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야,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썸네일만 봐도, 대충 알것 같아요. 요거 듄이고, 요거 저, 그, 휴잭맨이랑, 이 친구 이름 뭐였죠? 데드풀. 데드풀. 그, 조커. 조커2. 야, 또, 쿵푸팬더. 예, 푸바오도 우리나라에 지금 인기 많잖아요. 옆에는 이제 퓨리오사라 그래가지고, 그, 매드맥스. 예, 프리퀄 같은 느낌? 퓨리오사. 어렸을 때, 퓨리오사 그 탄생 과정. 예,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고질라 vs 킹콩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 흥하기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요건 잘 모르겠네요. 요건 잘 모르겠고, 젠데이아 나오네. 그 요게 이제 그, 봅시다! 자, 다사다난한 작년이 지나가고, 어느새 2024년이 찾아왔습니다. 1982년 전설적인 영화였죠. 영화 블레이드 러너. 예, 까마득한 미래 배경이 2019년도였고, 백투 더 퓨처의 미래는 2015년이었죠. 예, 2024라는 숫자는 과거 명작들이 먼 미래로 연상했던 연도를 어느새 아득히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탑 10. 예. 자, 데드풀 3. 하고 있는데, 가장 그 판단고라는 사이트에서 가장 2024년에 가장 관심이 가는 신작은 이제 설문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어로물의 멸망 직전 수준인 엄청난 약세 또한 실감이 되죠. 마블에서 나왔던 영화, 뭐 최근에 캡틴 마블이었나요? 마블 우먼 아니 뭐였더라? 저거 역대급으로 망했다며. 아니 마블 최근에 나온 마블 있잖아요. 예, 더 마블즈요. 더 마블즈도 망하고 그뭐 사실상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나오고 나서부터 나왔던 마블 영화들은 죄다 지금 쪽박을 찼다 그래요. 거기다가 뭐 DC도 마찬가지고요. DC는 말할 것도 없었죠. 항상 마블한테 치였던 그런 그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히어로 무비들이 좀잘안 먹히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요. 그 개봉 영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쿠아맨 보셨다고요? 아쿠아맨 재밌다고요? 근데 나만 재밌는 거지. 사실 사람들이 극장까지 가가지고 발길을 극장으로 옮기기에는 아쿠아맨은 조금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전좀 그래요. 자. 이게 이제 비버리힐즈 캅, XLF, 명실상부 2024년 넷플릭스 최고의 기대작이라고 하는데, 전설의 비버리힐즈 캅이라 그런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에디 머피 배우가 나오고 62세의 나이에도 그대로 엑셀 역으로 복귀한다고 옛날에 조금 흥했던 그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막 흥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무튼 자 이런 건좀 넘어가고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티저. 예, 뭐 외국에서나 좀 인기가 많았나 봐요. 자, 모르는 사람이 없는 특유의 유명한 메인 테마 음악. 요거 들으면 좀알 수도 있겠다. 어?
즐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이게 이거 주제가였어요? 비버리 힐즈 갑. 이게 제 세대 이전이었나 봐요. 저도 전혀 지금 저도 영화 좋아하는데 지금 처음 듣거든요. 사실 비버리 힐즈 갑은 예. 모르면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예. 표현이 격한데 아무튼 모를 수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마블 스튜디오 다음 이제 극장가의 화제작인 데드풀 3편인데 라이언 레이놀즈가 그대로 복귀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시리즈가 히트 시리즈이긴 하지만 그해 최고의 기대작 레벨의 기대를 받은 적도 없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할까요? 바로 휴잭맨의 이 컴백입니다. 휴잭맨. 예. 데드풀3에 휴잭맨이 나와요. 울버린. 로건의 복귀라는 엄청난 치트키로 마지막에 속아주겠다는 관객들이 많이 있다. 휴잭맨이 하드캐리를 한 그저 그런 요즘의 한심한 마블 영화가 될지 영화의 완성도도 좋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울버린 캐릭터. 그 영화 제목이 로건이었나요? 로건? 마지막에 나왔던 진짜 너무 화려하게 장식했고 저는 사실 이거 정말 명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로건 17년에 나왔네. 벌써 7년이 됐네 나온지. 이거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꼭 보시고 로건은 진짜 큰 감동이 있었죠. 예. 영화 다들 이제 보셨을 테니까 뭐 스포는 아니지만 진짜 그 마지막에 그 저 소녀를 지키기 위해서 예. 재생 능력도 떨어지고 이제 혈청 맞고 막 진짜 마지막 그 싸움. 그리고 이제 로건의 그 무덤 이렇게 해 가지고 명대사도 있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관객 수는 217만 명 정도였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봤는데 저는 이거 너무 재밌게 봤었고 또 마지막 장면 울었어요. 예. 너무 재밌었다. 이게 이제 데드풀 3에 나온다고 하니까 로건이 죽잖아. 죽었는데 뭐 다시 살려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같은 마블의 상황이라면 뭐 들리는 소리로는 이제 그 저 로다주도 데려온다. 다시 로다주 데려와서 뭐 예토 재생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의 흐름이 그 멀티버스라는 정말 그 개사기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구 17에 있는 저기를 로다주가 죽은 거지 다른 지구에 있는 로다주는 살아있다 이거야.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들리는 소리에는 그래요. 예. 네, 뭐 아무튼 뭐 휴잭맨 로건이 이렇게 데드풀 3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 글쎄 저는 데드풀도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잔인하긴 잔인하고 뭐 유쾌하긴 한데 뭐 이게 그렇게 재밌다라는 느낌을 안 줘가지고 별로 크게 감흥이 없네요 저는. 예. 외국에선 또 데드풀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되게 매력 있는 캐릭터기도 하고 또 나오는 그 만화가 이제 원작이고 한데 자기가 만화 캐릭터라는 걸 인지하는 게 또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끔씩 뭐 만화책에서도 독자들한테 막 말 걸고 영화에서도 그 컨셉 그대로 가잖아요. 그런 게 조금 신기하긴 했어요. 다음. 저는 가오겔3가 진짜 인생 그 정말 명작. 예. 가오겔은, 이런 얘기 그만하고요. 개인적인 얘기 그만하고. 자. 고스트버스터즈 요거는 여자 편으로 나왔었어요. 고스트버스터즈 이제 여자 버전으로 해갖고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스트버스터즈. 예.
또 나왔었네, 21년도. 이건 내가 모르겠고. 시리즈가 좀 있어요.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예. 여자 버전. 제가 2016년에 나온 거 요걸 봤어요. 예. 뭐, 크리스 햄스워스도 나오고. 예. 재미 별로 없던데요, 저는. 예. 좀 유치하기도 하고. 약간 백투더 퓨처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90년대 영화 같은 느낌이고, 실제로도 그때 나왔던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주목받는 이유가 그 고스트버스터즈의 그 오리지널, 그때 나왔던 그 배우들이 그대로 나와요. 네. 80년대 코미디의 전설, 고스트버스터즈. 네 번째 영화로 돌아옵니다. 다 늙었죠. 예. 그리고 조금 기대되는 거, 듄. 예. 듄은 좀 재밌게 봤거든요. 듄 파트 2. 요거. 예. 티모시 샬라메 나오고. 세계관이 되게 방대하고 그렇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진짜 글래디에이터, 이거는 정말 예. 완전 띵작이죠. OCN 같은 데서 지겹도록 봤던 것 같아. 막시무스. 예. 요거 안 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 검투사가 저 콜로세움 거기에서 이렇게 싸우고 마지막에 저 왕이랑 이렇게 붙고 뭐 그런 내용의 그저 노예가 돼갖고 죽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죽은 그 다음 이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요게 예, 글래디에이터 2 러셀 크로우. 예, 니노 막시무스 카이저 소제,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막시무스가.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좀 국뽕 차오르는 영화 소식입니다. 이게 좀 미키 세븐틴, 예, 기생충 살인의 추억 감독 봉준호가 연출하고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패틴슨이 등장하는 할리우드 SF 신작입니다. 요게 이제 뭔 내용이냐면은 그 기존의 기억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가고 이저 인조인간, 그러니까 이게 세븐틴이 17번째 인조인간이란 얘기예요. 17번째 인조인간. 그러니까 16번째 인조인간을 어디서 보내가지고 뭐 탐사를 시키고 뭐 연구를 뭐 이렇게 어디로 보내요. 그러니까 인조인간을 보낸다라는 건 뭐겠어요? 인조인간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보다는 좀 그래도 예, 그 가치가 덜하니까 그래서 그냥 인조인간을 계속 보내가지고 뭔가 계속 연구를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으면은 그 기억 그대로 전송이 돼갖고 18번째 인조인간이 이제 그 탐사하는 곳으로 가겠죠? 약간 그런 이야기예요. 예. 기억을 계속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좀 기대가 됩니다. 이미 지금 뭐 다른 이제 그 헐리우드 배우들이 또 봉준호 감독이랑 한번 해보고 그 작품 활동 해보고 싶어가지고 좋은 배우들이랑 이렇게 다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오면 재밌게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게 이제 올해 나옵니다. 집중을 잘안 하시는군요, 여러분들. 뭐 미키 마우스가 나온다고 얘기하고, 예. 참나. 아.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에일리언 신작입니다. 요것도 이제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고, 에일리언 그저
요거는 워낙 유명하고 요 IP 자체가 예. 대부분의 이제 원조 배우들이 돌아오는 요즘의 유행을 따르지 않아 시고니 위버를 비롯한 예전 배우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요.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리메이크 같은 느낌이라나 감독도 아까 고스트버스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작의 그 처음에 나왔던 그 오리지널 그 배우들이 그대로 나오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나오는데 에일리언 같은 경우는 새로운 배우들로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쓰는 건지 안 찾아서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존윅 예 존윅이 이제 그 스핀오프 외전작이라고 해요. 예. 키아누 리브스의 출연이 확정되었습니다. 스핀오프 작품인데 여기 이제 키아누 리브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존윅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이 이제 그 디즈니 픽사. 예, 픽사도 사실 지금 계속 쪽박 차고 있고 그래가지고 예,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이유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픽사 애니가 잘 안 먹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사이드 아웃 2가 나옵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이제 원체 좀 이야기 자체도 되게 재미있는 흥미로운 소재이고 얘네들이 다 감정이잖아요. 얘가 이제 그 화를 담당하는 애고 얘가 좀 뭐 슬픔인가요? 뭐 그리고 이제 뭐 얘네들 다 이름이 다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사춘기를 이제 맞게 돼요. 그 조그만 꼬마애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춘기 때 이제 드는 새로운 감정이 이제 얘네들을 찾아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걸로 이제 있는 어떤 에피소드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질라 vs 콩. 예. 고질라랑 킹콩이랑 거대 괴수 영화인데 괴수 영화가 이게 지금 잘 먹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예전에 킹콩은 옛날에 나왔던 그 킹콩 좀 괜찮게 봤었던 기억은 있는데 고릴라가 아니라 고질라죠, 고질라. 예. 고질라랑 킹콩이랑 맞짱을 뜬다. 이런 거예요. 예. 퍼시픽님, 네. 그 다음 퓨리오사 매드맥스 이 맥스가 나오지 않는 영화 퓨리오사. 예. 모조리 교체돼서 일절 등장하지 않고. 여성 서사의 영화가 될 거라고 하고 그 아냐 테일러 조이가 퓨리오사 역할을 맡았어요. 예. 그리고 크리스 햄스워스, 예, 그 토르가 악역으로 나온다 그래요. 여기 햄스워스 보이죠? 크리스 햄스워스. 그리고 이제 임모탄이죠, 임모탄. 임모탄. 퓨리오사. 그리고 이제 그 윌 스미스, 그 누구였죠 이 아저씨 이름이 마틴 로렌스, 저 나쁜 녀석들 뽀 나오는데 저번 작은 봤었던 것 같아요. 저 영화관 가서 봤었는데 그냥 저냥 볼만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나온다고 합니다. 윌 스미스가 뭐 시상식에서 뭐 저 뺨 때리고 그래가지고 좀 난리가 났었죠. 예. 그 이후로 이제 스크린 복귀자는 복귀 작품이 될 것 같은데 뭐 별로 큰 기대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쿵푸 팬더네 쿵푸 팬더 4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말 2024년에 그 대미를 장식할 가장 기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이 호아킨 피닉스, 이제 아서 플렉이 나오는 조커 2입니다. 저는 진짜 조커를 너무 재밌게 봤었어갖고, 조커 다들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 그죠? 예, 진짜, 그,
약간 이게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좀 있어요. 그의 뭐 수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뮤지컬 형식으로 나온대요. 뮤지컬 식으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전 이게 좀 약간 걱정이 돼요. 예. 호불호 확실하게 있는 그 장르가 영화에서 갑자기 배우들 막 이렇게 뭐 노래하고 뭐 이런 거 저는 진짜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예. 좋은 이야기지만 갑자기 이렇게 배우들 나와가지고 막 음악 깔리고 뭐 뮤지컬 형식으로 나오는 게 이게 참 특이한 곳으로 가는 것 같아. 그리고 할리퀸이 이제 조커2에 나오는데 할리퀸 역할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배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가수 출신 레이디 가가가 나온다고 해요. 레이디 가가. 스타 이즈 본이었나? 그 영화에서 뭐 이렇게 연기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예. 레이디 가가도 되게 괜찮은 배우로 알려졌는데 아...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범죄도시 서울의 봄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백 개의 영화들은 매년 모조리 폭삭 망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한국 영화계는 과연 이제 2024년에 어떤 작품들이 나올까요? 추억의 그 대만 영화였나요? 그 저 말할 수 없는 비밀. 예. 저 이거 고등학교 때 그 봤었던 것 같은데 주걸륜, 계륜미. 예. 요거 이제 리메이크작이 나와요. 예. 우리나라 버전으로다가 명장면 많이 나왔었죠. 도경수 배우 그리고 이제 샤오이 역에는 원진아라는 배우가 나온다고 합니다. 배경이 그리고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로 바뀐다고 해요. 여러모로 원작을 망칠까봐 엄청난 우려를 받고 있지만 예. 뭐 색다르긴 하죠. 우리나라 배우들이 예. 그리고 이제 뭐 밖에는 이 밖에 찾아오는 영화들은 이제 범죄도시 4 그리고 베테랑 2 한국식 형사 깡패물이 개봉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식 그 형사 깡패물 이런 것들 예. 매년마다 찾아오는 예. 범죄도시 또 천만을 갈 수 있을지 예. 한국 영화는 좀 이게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빵키 뭐지? 한국식 형사 영화면 마지막에 꼭 경찰 행사에서 상 받는 스토리에. 다미아님이 뭐 형사가 상 받는 스토리라 그러는데 꼭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너무 캐릭터성에 치중돼 있는 예, 그런 영화겠죠. 근데 좀 기대되는 영화는 이제 파묘라는 영화가 좀 기대가 돼요. 예, 파묘. 트레일러 떴던데. 예. 파묘 예고편. 딱 보니 욕바람. 박지중의 악질한 말이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 이제 배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배우들이 이렇게 그 파묘 묘를 파헤친다. 예. 그 뭐 돈을 받고 묘를 갖다가 파헤쳐 갖고 뭐 다른 데다가 이렇게 뭐 이장시킨다 뭐 이런 그런 이걸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이들이 나중에 어떤 그 업보를 받는 네, 한 명 한 명 어떤 업보를 받고 뭐 좀 그런 좀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 네, 이런 것들을 겪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대충 알고 있고요. 요거 이제 감독이 저 사바랑 저 뭐였죠 영화
그 아무튼 우리나라 그 오컬트 영화의 검은 사제들 감독이셨던 분이 이렇게 계속 이제 그 파묘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신작을 내놓는데 재밌을 거라고 해요. 또 거기다 또 최민식 배우님이 또 나오고 하니까 이게 나오네요. 예.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어느 부유한 가족이 잇따른 초자연 현상이 발생하자 유능한 젊은 무당인 화림과 봉기를 부른다. 아마 최민식 님이 봉기일 것 같고 여기 김고은 님이 아마 화림이 아닐까. 아니네요. 봉길은 이 배우예요. 예. 봉길은 이 배우고 화림이 김고은이고 조상의 묘를 잘못 써 불운의 그림자가 가족에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감지하고 최고의 풍수사 최씨 그게 아마 이제 뭐 최민식 배우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상의 묘를 발견하고 파묘하는데 그 순간 파묘 묘 이제 아래 묻혀 있었던 사악한 기운이 풀려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예. 다들 연기력 좋은 배우들이고 와 지금 살짝 봤는데 요요요 이거 사람 얼굴 아니에요? 사람 얼굴? 이거 사람 얼굴이잖아요. 예? 요런 또 이제 영화에서 좀 이게 지금 뱀이네 뱀 사람 얼굴을 한 뱀이야 뱀 그죠? 유해진도 나오고 야 재밌겠다. 곡성 같은 영화 한 번 더 나오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진짜 유일하게 영화관 가서 두 번 봤던 게 곡성이라서 자 이렇게 뭐 영화 소식 2024년 이제 기대작들 영화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예. 안키 뭐지? 아, 고맙습니다. BXX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